근데 요즘에 배드민턴 탑5 실력으로 동호인 탑5 형 이름은 걸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 아니 다 큰어른 돼가지고 뭐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렇게 서열 나는 것 자체가 좀 유치하지 않냐? 아 그리고 형 축구선수도 하고 막 그랬잖아. 형 배드민턴 열심히 하잖아. 남자 피가 흐르는데. 형도 그지 그런 면에서 좀 심각한 편이지 정도. 근데 있는 편이지. 그런 거 봤을 때 어때요? 내형 이름 걸어 안 되고 막 김재민 형님이나 만청 형님이나 솔직히 형이 김재민 이제 형님이라고 했지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 김재민 형님을 인정해 형이. 그냥 그 옛날에 이제 20대 이제 에이저 나오실 때 전위에 있다가 후위로 빠지는 거 이제 엔드라인까지 오는 거 이제 잡아치고 막 그랬거든. 후위가 굉장히 좋았어. 사람들이 재민 형 이제 지금은 전위 플레이하고 서포트 역할 해주니까 아 원래 이렇게 운영면이구나 했는데 형 원래 운영하는 게 아니라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스매시 강하게 꽂으면서 그런 스타일이었다 원래는. 그럼 형이랑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경기를 해본다고 나랑? 네, 형이랑 할게. 근데 뭐 내가 일단 뭐 존경하는 동호인 중한 명이고 뭐 예우는 해드려야지 그게 맞는 거지 사실. 그럼 형도 모르겠어. 실력만 봤을 때. 배드민턴은 뭐 해봐야 아는 거니까 그거는 모르는 거지 해봐야지 뭐 진짜. 그 느낌이란 게 이제 안 해봐도 네, 이 정도는 비교만 근데 일단은 형이 존경하는 동호인이고 연배도 있으시고 질것 같아. 근데 솔직히 질것 같고 그런 얘기 좀 애매하다. 그질것 같지는 않다. 근데 안 싸운다. 솔직히 형 옛날 재민이 형이랑 한번 했었어. 언제 시합 때 시합 때는 아니고 이제 형이 시기 그 장소는 말 못해. 그건 이제 나랑 재민이 형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게임을 하는데 하기로 돼 있었어 이제. 했는데 이 헤어핀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 나는 이제 옛날 그 스매시 때리는 모습을 보다가 오랜만에 본 거야. 근데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졌더라고. 앞볼 싸움 하시고 하는 게 맨날 다 띄워줬거든 형이. 그래서 보면서 할 만하다 했는데 확실히 구력이 있으시니까 이게 놓고 잡는 게 달라. 격이 달라. 진짜 이 헤어핀 같은 것도 구렁이 담 넘어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할게 없어. 나도 처음에 당황했지. 근데 형이 또 이제 서울 살잖아. 그래서 형이 서울 사는데 형이 또 뱀을 무서워해. 그래서 이제 좀 형이 당황했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어디에 있어요? 그 경기는? 경기가? 일단 형이 이제 그때가 스코어가 24대 24까지 갔었어. 근데 이제 내가 서브를 넣었는데 앞에 이렇게 놓으시더라고 헤어핀. 깎아서 딱 이렇게 스핀 넣으면서 일단 봐봐 이제 따뜻하게 보여줄게. 이제 내가 서브를 넣잖아. 그럼 여기 김재민 형님이지. 여기 형님이고 이제 내 서브를 밑에 있고. 넣었어. 넣었는데 형님이 이제 이렇게 깎아서 딱 치더라고 앞에서 놓으니까 내가 깎는 방향 반대로 돌렸지 이렇게. 돌려서 앞볼 싸움 했지, 일단은. 앞볼 싸움 하다가, 그냥 서로 자존심이었지. 띄운 사람이 뭔가 진것 같은. 그래서 앞볼 싸움 하다가, 이제, 오른쪽, 이제, 왼, 이제, 오른쪽이지? 오른쪽 사이드로 해피를 주더라고. 내가 그, 크로스 해피으로? 내가 다시 역거를 꺾어서 이제 반대로 그렸지. 근데, 그걸 알고 있더라, 형님. 근데, 그거는 나도 알고 있었어. 형도 치면은 이제, 이거 치면은 다음 거까지, 다음 거까지 봐. 형은 내부까지 봐. 네 번까지 막 경호의 수를 둔다고. 근데 카운도 알았기 때문에 따라갔지. 그래서 백으로 잡고 라운드로 올라오면 바로 때리려고 했어. 그러면 끝난 거니까 사실상. 그렇지. 이제 녹하고 왔단 말이야 공이. 끝난 거잖아. 그렇지. 근데 때리는 순간 형이 잠깐 여기서 차가 이러는 거야. 아, 잠깐 그랬다. 갑자기 내가 이제 피니치란 말이야 완전히 이거는. 형이 잠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잠깐 했으니까 그니까 내가 이긴 게 아닌가. 왜냐면 또 이제 잠깐 했으면은 그니까 실질적인 다운인 거지. 내가 지금 실질적인 스탠딩 다운인 거지. 그럼 그 이후에는 부딪힌 적이 없어요? 시합에서 네. 좀 껄끄럽지. 지나가다가 보면 좀 원래는 되게 이제 인사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좀
멀어진 거지, 형하고 나하고. 시합하고 나서 어떻게 행동했어요? 그럼 재민이 형이 만약 당황했을 것 같은데. 잠깐 그래도. 원래 파이팅이 되게 좋아졌거든, 시합 때. 이제 뭐, 포인트 내거나, 저도 지고 있어도 그 화이팅으로 올라오고 그런 얘기였거든. 그래서 옛날에 자강우주 우승할 때도, 막, 9대 0으로 지고 있는 거, 막, 역전할 때도, 그러면 막, 화이팅으로 막 하면서 올라왔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는 화이팅을 좀 안 하시더라고. 그게, 형이랑 경기한 이후에, 그렇게 된 거예요. 화이팅 잘 안 하고. 내 정황상 그랬어, 정황상. 정황상, 그냥. 내 개인적인 정황상. 와, 근데 이거 대박인데? 이거 나가면, 전국 외조 중에, 김재민 형님이랑은, 실질적으로, 뭐, 해봤으니까, 거의 1등이네, 형이. 경기를, 근데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마. 왜냐면 또 이제, 과천에서, 체육감도 이제, 레슨을 전담으로 하실 분이야. 그 체육, 한체육관 계속. 레슨자도 엄청 많아. 근데 재민 형이 그거 전국 A조 그거잖아. 탑클래스 탑1이잖아 거의. 그래도 이제 코치도 하시고 워낙 사람들도 많이 알고 그러니까 그 과천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이제 완전히 이제 거의 이제 그 시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몰라도 김재민 이름을 안다잖아. 형도 성파구에도 알아주잖아요. 형도, 손가방이... 형도 이거, 손파에 이거 붙어. 이거, 맞아. 붙어 보이잖아. 아, 운동했어요? 이거 입고 왔어요? 이거, 아, 운동도? 네. 운동 안 했어. 왜 입고 왔어요? 형이 좋아하는 티야. 네, 이 티가. 아, 근데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월요일날? 네. 그 재민이 형한테 연락 왔거든요. 제가. 배드민턴 처음 배울 때 레슨 받았던 사람이 김재민 형. 아, 너가 처음 배울 때 재민이 형이 코치였어? 네, 맞아. 아, 그래? 몰랐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운동을 하는데 형도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재민이 형 그거 되게 좋아해. 뭐 운동이 뭐 모임? 네, 네, 재판 모임. 재판 모임? 네, 재판하시는데 막 이렇게 동호인들 모여서 급수 상관없이. 형, 그런데 제가 재민이 형한테 한번 전화해볼게. 아니야, 잠깐만. 너 이렇게 나한테 나 몸매서 그런 것 같아. 아 진짜? 너, 아니 너 의심해서 그런 거 같아. 아니 아니. 아니 이거는 나랑 재민이 형이랑 왕이 형이랑 비밀로 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일이야. 지금 와서 들쑤시는 게 더 웃긴 거야 지금. 아니 형 그냥 아냐고만 물어볼게. 아니 너 이거 이 새끼 너 이거 보니까 나 의심해서. 아니 잠깐 기다려봐. 너 이 새끼 나 의심해서 그런 거 같아. 아니 아니. 같이 아니, 같이 운동하고 가자고. 의심해서 그런 거 같아. 아니, 아니야. 몸매서 내가... 그런 거 같아. 아니. 아니 전화를. 자 재민이 형. 지금 못 믿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재민이 형. 그래. 아, 다름이 아니라, 혹시, 이번, 다음 주 월요일 날, 신유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누구? 신? 신국철? 신유철이요. 신국철이 누구야? 어? 신유철. 신유철이요. 신국철? 유철? 야, 빅터 송파점 있잖아. 빅터 송파점, 빅송. 빅송이 뭐야? 그 팀비트 골이야. 팀비트 골이야. 어디 거기가 어디 팀이야? 형이 한번 졌다는데? 어떤 새끼야 그래? 내가 무슨 거기 팀 어떻게 졌다 그래? 누가 그래? 어? 유철이 형이 한번 졌다는데? 야 개새끼야. 너나 절규야 개새끼야. 아이씨.